마늘의 효능. 1. 고혈압 예방.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비타민E보다 약 2000배나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액과 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주며 피 속의 콜레스테롤을 줄여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마늘 속의 칼륨이 피 속에 나트륨을 없애주어 혈압을 정상화시킨다. 1. 당뇨병 치료. 혈당치 개선에 효과가 뛰어나다.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비타민C와 함께 피 속의 포도당이 세포로 스며들게 돕는 작용을 한다. 3. 간의 기능 회복. 피 속에 있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으며 술로 인한 숙취와 위장 출혈의 부작용을 치료하며 또한 간세포를 활성화시켜 간 기능을 회복시킨다. 4. 정력 강화. 비타민 B1과 결합. 알리디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알리디아민은 호르몬 활동을 조절하고 난소나 정소의 기능을 좋게 하여 정력을 증강시킨다. 그리고 마늘의 주요 성분의 하나인 아연 성분이 많아 남성의 고환에 있는 주요 성분인 아연을 보강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5. 소화 촉진 위장 기능 강화. 위암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성장을 억제해 위장을 보호하고 위액의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장 무력증에 효과가 있다. 오래도록 꾸준히 복용하면 위가 건강하여 소화를 돕고 위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한다. 6. 해독작용. 시스테인과 메타오닌 성분의 강력한 해독작용으로 간장 기능을 좋게 하며 알리신, 치오에텔, 멜가프탄, 유화수소 성분이 수은 등의 중금속을 배출하고 세균을 없애준다. 7. 누워예어. 혈중 적혈구의 작용을 도와 혈구 자체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비타민E보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혈액과 세포를 건강하게 하며 말초혈관의 확장 시 구석구석의 세포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며 노화를 억제하게 한다. 8. 피로회복. 마늘에 풍부한 게르마늄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우며 비타민 B1은 체내에 저장되어 몸이 지치거나 피로할 때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을 한다. 9. 면역력 강화. 세포나 임파구 등의 백혈구 기능을 촉진, 면역성을 키워준다. 10. 비만 예방. 신진대사를 촉진, 지방을 태우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탁월해 부고한 지방 함량을 감소시켜 비만 단백질로 불리는 렙틴의 함량을 줄여준다. 마늘의 고약한 냄새의 정체는 알리친이라는 물질이다. 마늘을 잘게 썰면 마늘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반응하여 알리친으로 변화하여 강렬한 냄새와 결합하게 된다. 이 알리친이야말로 마늘이 지닌 최대의 유효 성분으로서 항균성, 살균성이 강하고 편도선염, 위장장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알리친과 같은 성분에는 스콜지닌이 있다. 강장작용이 강하고 피로회복과 스태미너 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서 마늘을 사용하면 정력이 증강된다는 것은 이 스콜지닌 때문이다. 마늘은 강정제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주의할 점은 공복 시에 먹으면 급성 위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복에는 삼가야 한다.